그리고 아 이거는 저희 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에이스 직원들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따라하세요. 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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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요. 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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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느려? 전설의 전설의 볼슬로 볼슬로. 자, 오늘은 전설의 볼슬로입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치바베큐에서 고기 열심히 굽고 손님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구에서 살아온 직원입니다.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치에서 아직 비정규직. 근데 언제 정규직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정규직 경기도에서 올라왔어요. 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가게에서 사용하는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콜슬로랑 똑같은데 저희는 거기다가 백김치를 딱 추가해가지고 또 한국분들 입맛에 기똥차게 또 착착 잘 감기는 그런 콜슬로를 만들 건데요. 양배추, 적채, 당근, 부추, 그리고 아 이거는 저희 비법 아닌가요? 벌써 앞에 말했는데 비법 가리면 어떡하니? 이거는 백김치입니다. 백김치, 갈색 설탕. 설탕이 이렇게 많이 이거 다 써요? 설탕? 다 써요. 갈색 설탕, 식초 한 마디라도 넣으려고 이상한 소리 하네 진짜. 머스타드, 그다음에 마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비율은 우리 편집자님이 여기 다 띄워 주실 거예요. 알아서 비율은 우리 직원 B는 요걸 섞어 주시고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자, 우리 직원 A는 요걸 다 채 썰어 주세요. 사실 숟가락 없어요. 이게 안 퍼지는 거. 소스 만들 때 블렌더나 믹서가 있으면은 그걸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굳이 손으로 안 섞으셔도 되고 양이 적으면은 그냥 손으로 하시는 게 설거지도 줄고 좋겠죠. 어, 우리 AB가 있으니까 막 손이 너무 편하네요. 많이 저어야 돼요? 많이 저어야 돼요. 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채, 네. 그다음에 이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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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 당근, 당근. 야, 이따. 부추 넣겠습니다. 부추는 잘 안 넣잖아요. 백김치 콜슬로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부추를 조금 넣고 송송송 다져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율은 드셔보시면서 하는 게 딱 좋아요. 묻혀보고 아 이거보다 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넣고. 자, 대충 눈대중으로 해보고 부족하면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했는데 이 적채를 쓰실 때는 찬물에 담가서 한 두세 번 정도 헹구면은 이렇게 물 빠진 형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색깔도 정말 이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썰자마자 바로 묻혀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보랏빛 돌게 점점 변합니다. 맛의 차이는 없어요. 맛의 차이는 없는데 볼 때 물 빠진 느낌이 있다는 거고 물에 한 30분 남겨 놓으시면은 물 빠진 현상이 없습니다. 살짝 먹어봅시다. 제가 바베큐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솔직히 드시기에 그런 미국식, 미국 남부식 이런 로우앤슬로우로 조리한 그런 고기들이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하고 막 그런 식의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고기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거의 원육 자체의 맛 위주로 먹는 거다 보니까 김치 없냐고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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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시거든요. 가게 컨셉상 빨간 김치를 드리기는 솔직히 제가 컨셉을 유지하는 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김치를 사용하자 해서 콜슬로를 만들어 봤는데 백김치 산미가 고기를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백김치가 들어간 콜슬로 중간중간 김치가 씹히는 게 진짜 좋고요. 이걸 만약에 맛 표현하자면 옛날 옛적에 단군 시절 때 호랑이와 곰이 100일 동안 숲과 마늘을 먹었잖아요. 그 대신 이걸 줬다면 호랑이도 사람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루해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도 컨셉에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김치가 들어간 코이술로 처음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 표현보다는 일단 상황을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썸남이 있다, 남친이 있다 그 사람한테 집에 초대를 해서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내가면은 그 썸남이 벌써 참견례 예식장 식당까지 미리 예약해놨어요. 머릿속에 이 사람 너무 은근한 관종이라가지고 자꾸 말이 길어지면 끊어야 되는데 진짜 믿어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은 바로 아 그것도 좋겠네. 이게 김치를 먹으면은 또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잖아. 아 이거 고춧가루가 안 낍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이것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업장에서 런치 때 풀드포크로 저희가 샌드위치를 만들거든요. 그 반미빵 소프트 바게트 같은 거에다가 풀포크를 넣고 저희 문추 바베큐 소스랑 마요네즈를 같이 섞은 버거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콜슬로만 딱 올리거든요. 기똥차입니다.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버터 두 스푼 정도의 마늘 두 개를 다진 건데요.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초 정도 데우시거나 오븐에서 좀 천천히 녹이셔도 됩니다. 아까 요리 잘한다고 했죠? 네. 이거를 칼집 내서 반으로 이렇게 갈릴 거예요. 완전 다 자르지 말고 한 요까지만 자르면 돼요. 예쁘죠? 칼이 안 된다. 칼질을 못하는데? 문추 바베큐에서 칼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뭐야 뭐하노? 칼이 안 된다. 그 손톱으로 충분히 쨔쨔겠는데 손톱으로? 좀 더 활짝 벌려야 돼. 좀 더 활짝. 오케이. 빵을 거의 죽이는데? 위에 꽃 한 송이 올릴까요? 진짜 이상한 데 끝없이 치네. 이런 빵 사시려면은 인터넷에 반미 브레드 아니면 그냥 반미 빵 이렇게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냥 소프트 바게트. 붓이 있으면 좋은데 다들 붓이 없을 테니까 빨리 뜨거워라. 마늘 버터 요거를 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울 거예요. 오븐 없으시면은 그냥 아예 반 갈라서 마늘 버터 바른 다음에 그냥 팬에서 구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에어프라이기를 요즘에 많이 써서 그런지 뭐 바베큐도 다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되냐고 묻는데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보질 않아가지고 에어프라이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아, 약간 저 같은 이제 저는 자취하거든요 여러분. 네 자취하는 걸 여기서 왜 어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도 오븐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한두 번 써봤는데 안 써본다고. 한두 번. 아 진짜 말 좀 하자. 한 180도에서 5분에서 8분 사이에 빵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180도에서 아 이렇게 해놓고 5분만 굽겠습니다. 집에 먹다 남은 풀드포크 다 있으시잖아요. 없다고요? 먹다 남은 풀드포크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데울 건데 만약에 이거 먹다 남은 풀드포크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 저는 물치 육군방에서 샀던 게 아직 남아가지고요. 푸시는요? 저도 바로 무척이야 달려올 것 같은데. 자, 먹다 남은 게 없으면은 문체육 공방 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한 10시간 걸려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중탕으로 데울 거예요, 중탕으로. 자, 요렇게 중탕으로 데우겠습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서 가볍게 돌리셔도 되는데 중탕으로 돌리면은 천천히 익혀지는 거라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확 할 때보다는 확실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 안에 넣어주세요. 데워온 풀드포크입니다. 안에 넣어주고 조금 더 넣어주세요. 좀 듬뿍듬뿍. 오케이 좋다. 하나 더. 아, 느낌 있어요. 와 진짜 푸짐하다. 콜슬로를 위에 올려줘. 그다음에 문츠 바베큐 소스와 이 마요네즈를 거의 뭐 한 1:1 정도로 섞은 소스입니다. 문츠 바베큐 소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케찹이랑 마요 섞어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제 거 사 드셔도 되고 딱 해가지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착 뿌려줍니다. 우리 피클 할라피뇨 추가로 부족하면은 소스 여기에 후추
후추 진짜 살짝 넣어요. 와, 콜슬로 하나로 완벽한 디쉬를 만들었습니다. 풀드포크는 다 있으니까 집에 요거를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자, 디테일샷 갑니다. 와, 막 기가 막혀 버리죠. 겉에 바삭바삭 보이죠. 안에 겉바속촉 백김치 콜슬로에 문츠 바베큐 마요, 거기다가 풀드포크. 뭐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 아닙니까? 드시러 가시죠, 드시러. 아, 뭐 요거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뭐 문츠 바베큐 소스가 굳이 필요하시면은 요거 사시면 되고, 뭐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 바베큐 소스 만드는 영상도 잘 올려놨으니까 그거랑은 맛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 조금 더 맛있어요.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단면 또 한번 보여줘야지. 인지상정이 네. 제대로 찼네, 제대로 와. 찼어. 자, 조금씩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네. 어때요? 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코에 나무. 그만큼 맛있단 거죠. 코랑 입이랑 나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코였을까? 아, 진짜. 포게팅 나와서 이런 사람 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집에 가려다니 너무 맛있어서. 오, 이거 맛있어. 참아요? 이거 맛있어. 이거 조금만 더 먹고 가자. 그 중간중간에 이 안에 피클이 안 넣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피클이랑 코이슬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풀드포크가 그냥 이렇게 떠먹기보다는 진짜 빵이랑 또띠아 뭐 네, 이런 거랑 같이 싸 먹으면은 그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게 풀드포크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나? 딱히 생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자꾸 구독자 애칭 뭐 칭호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약 10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 여러분들에게 애칭 하나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니가 왜 고민하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애칭은요? 아니 너 혼자 도전 골든벨 진행하니? 우리가 보고 계시는 분들은 겪고 계시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다음에 지금 바로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 저희 문치를 시켜주시는 문지기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 단속 잘하시는. 아니 지금 박탈이 얼음꼬라 하시겠다 땀을 와. 그거 말고 다른 후보는 없어요? 아, 후보는 몇 개 줘야 될 거 아니야? 후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문츠 식사권. 니가 뭔데 식사권을 주는데. 이 친구가 식사권을 준다니까 이 친구가 아마 결제를 해줄 것 같아요. 식사권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시 41분이라서 저희가 5시 오픈하거든요. 빨리 이제 너무 재밌었지만 이제 클로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고 또 괜찮으면은 뭐 명칭도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은 진짜 문츠바베큐 식사권.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좀 더 평화 마음으로 올게요.